안녕하세요.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자폐 아동을 치료할 때 교육과 훈련하고 본질적인 치료를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하고 있는 게 진짜 배기 치료인지 아니면 교육과 훈련을 하고 있는 건지, 즉 자폐 상태를 인정하고 교육과 훈련을 하고 있는지 이걸 구별을 해내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적절한 치료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해드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자폐를 갖다 의사가 자폐라는 진단이 내려나고 나면 언어치료하세요, 감각통합치료하세요, 놀이치료하세요, ABA 치료하세요, 치료라는 용어가 담겨진 프로그램을 갖다 권유합니다. 그럼 환자 보호자들은 우리 아이가 자폐스펙트럼 장애인데 이런 치료를 하라고 의사가 얘기했어. 의사가 어떤 치료 프로그램을 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치료를 하면 자신의 아이가 정상아동으로 일반 학교를 갈 수 있을 거란 희망을 저절로 갖습니다. 이해를 못한 채 그냥 가져요. 그래서 2, 3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이가 자폐적인 상태에서 일도 벗어나지 않는 상태를 보면서 낙심하면서 다른 길을 그제서야 찾기 시작하는데 그때 되면 사실 시간이 늦습니다. 늦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치료라고 얘기하는 개념은 아이들을 갖다 좋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치료라고 표현해도 되겠지만 본질에서는 의사들은 치료라고 생각하는 이게 아이들이 자폐를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치료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폐 상태는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인정이 되고요. 그냥 벗어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 단지 그 고장난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기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완치나 정상화동으로 일반 학교를 가는 건 그런 기대를 갖고 프로그램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네? 치료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폐를 이해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순서대로 쭉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현대의학이 이 자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현대 의사들이 생각을 갖다 단적으로 표현할 때 고장난 컴퓨터로 인식을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의 아이를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면 고장난 브레인, 뇌를 갖고 태어났다. 고장난 컴퓨터로 갖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게 해봤자 286은 486 펜티엄 컴퓨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일반 아동이 펜티엄 컴퓨터라면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286 컴퓨터로 태어났다고 의사들은 단정을 해버립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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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적으로 결정돼서 그렇게 태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치료해도 그 상태 286 컴퓨터라는 굉장히 질낮은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 아주 명확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아이는 절대 자폐를 벗어날 수 없어. 그런데 훈련을 해야 될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이 핵심이에요.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그런데 유전이 되지만 유전이 결코 결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개입한 확률이 30% 정도 됩니다. 일란성 쌍둥이로 유전자가 동일하게 태어나더라도 전부 다 자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아이가 자폐가 될 때 30% 이상 아이들은 일반 아동으로 성장을 해갑니다. 즉 유전을 이겨내는 환경적 요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요새 들어 후생유전학이라는 학문의 등장을 통해서 입증이 돼가고 있습니다. 즉 유전자가 동일하더라도 유전자가 반응되는 것은 환경에 의해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즉 그러므로 이 100% 유전에 의해서 자폐가 등장하는 건 맞지만 자폐가 100% 결정론으로서 유전에서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게 제가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유전자의 발현을 갖다 조절해 나가는 개입, 그것은 환경적이고 면역적인 개입이라는 치료 프로그램이 동원되면 개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유전 결정론을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현대의학에서 여러분들한테 치료를 얘기할 때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어차피 얘는 못 고치는데 조금이라도 훈련을 시키자. 무슨 얘기냐면 펜티엄 컴퓨터고 AI가 작용되는 최신 컴퓨터라면 정보를 조금만 줘도 컴퓨터가 막 데이터를 갖다 돌려서 굉장히 엄청난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는데 286 컴퓨터면 엄청 느리고 데이터 처리도 굉장히 떨어진 아이니까 뭐냐면 정보 처리를 갖다 해서 교육과 훈련 정보를 계속 반복적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넌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 번 언어 자극을 줄게. 넌 언어 능력을 발달시킬 수 없으니까 언어 자극을 여러 번 줄게. 네? 인지가 떨어지니까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 줄게. 다른 애들은 더하기 빼기를 갖다 한두 번 하면 안 돼. 넌 안 되니까 20번, 30번. 100번 정도 반복할게. 이런 발상이에요. 언어치료가 진정한 제가 자폐아동의 언어치료가 되려면 사람을 좋아하게 만들어내고 사람하고 말하고 싶은 욕구를 만들어내는 게 진정한 언어치료라는 거예요. 즉 언어 습득 욕구가 커지고 언어에 대한 능력이 생겨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언어치료는 그런 거 형성시키지 않습니다. 안고 뭘 하냐? 언어 교육, 말을 따라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발음 조음 능력, 언어 훈련을 시킬 뿐이에요. 어? 여러 번. 다른 아이들은 저절로 형성되는 것들 갖다가 너한테 형성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언어 훈련일 뿐입니다. 언어 교육이고요. ABA는 아예 우리는 동물 훈련법을 갖다 사람한테 적용할 거야 라고 훈련 치료라는 것을 표방을 해놨어요. ABA가 사회성이라는 본질적 능력을 기르는 거 아니에요. 사회성을 흉내내는 훈련적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예. 자, 감통이 헷갈리는 측면이 있어요. 감통을 하면 이게 사회성을 갖다 직접적으로 훈련시키는 게 아니니까 훈련이 아니라 이걸 치료라고 자꾸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전통적인 감통도 그러고요. 신체 논리 갖다 강조하는 사람이 이걸 치료라고 자꾸 우기는데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예?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역시 감각적인 경험을 반복 훈련을 하는 걸 통해서 이상 감각을 갖다 일부 조정해내는 겁니다. 이게 치료가 아니라 단순 훈련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경험된 감각만 좋아져요. 예를 들어서 촉각에 문제가 있으면 촉각적 경험을 하면요. 촉각 부분이 일부 향상됩니다. 촉각을 두들기고 있는데 촉각적 경험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입이 풀리는 거 아니에요. 촉각적 경험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청각적 능력이 개선되는 거 아닙니다. 청각적 능력을 개선시키려면 청각적인 훈련을 해야 되고 시각적인 능력을 경험시키려면 시각적인 반복 훈련을 하면서 조금씩 감각이 개선됩니다. 그러나 면역치료나 이런 근본적으로 유전이 발현되는 것에 개입되어 나가는 치료를 하게 되면요. 뭐냐면요. 감각이 한꺼번에 좋아져요. 눈 맞춤이 좋아질 때 되면 애가 호명 반응이 한꺼번에 좋아지고요. 편식이 저절로 없어지고요. 감각 방어가 없어집니다. 즉 감각적인 이 이상 상태에서 정상 아동과 일반 아동과 유사한 정도의 감각 상태로 한꺼번에 좋아져요. 이게 치료예요. 이게 치료예요. 나머지는 그냥 단순한 감각 경험에 불과합니다. 경험을 갖다가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통 자체가 단순 훈련에 불과해요. 경험된 감각만 안정시킨 거죠. 자, 단순 훈련 시키는 거예요. 훈련, 개훈련? 뭐 큰 차이 없어요. 언어 훈련? ABA? 기본적으로는 ABA적인 거 사람 너희들은 고장난 컴퓨터야 고장난 뇌를 갖고 태어났어. 그래서 안 되니까 여러 번 반복 해줄게. 언어 자극도 여러 번 줄게. ABA도 여러 번 해줄게. 감각 자극도 여러 번 줄게. 여러 번. 예? 그걸 치료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에서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훈련과 교육으로 받고 있을 뿐입니다. 286 컴퓨터 치료란 그럼 뭐냐? 제가 진정한 치료란 뭐냐면 지적해드리고 싶은 거는 고장난 컴퓨터가 아니라 최신급 컴퓨터로 바뀌는 거예요. 아이가 유전적인 상태가 어긋난 데서 유전적인 발현 상태가 바뀌도록 하는 겁니다. 응? 자폐적인 패턴에서 정상적인 패턴으로 감각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컴퓨터로 치면요. 286 컴퓨터가 아니라 386으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386이 아니라 486을 올리고 486이 아니라 펜티엄으로 올리고 펜티엄이 아니라 최신 사양의 컴퓨터로 올려나가는 겁니다. 아이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요. 사람하고 놀고 싶어하고요. 사람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싶어하고요. 사람하고 감정교감을 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근본적 변화가 만들어지는 것. 이게 치료예요. 치료예요. 아이가 감각적인 이상상태가 다 정상이 되면서 일반 아동과 같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감각상태가 획득되는 것. 이게 치료입니다. 이게 치료예요. 네. 이렇게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유전자 발현을 바꾸는 건 환경 변화를 갖다 계속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건데 이 환경 변화의 포인트는 영양학적 개입과 면역학적 개입입니다. 영양학적 개입이라는 건 먹는 거고요. 먹는 거. 그래서 제가 식이법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면역학적 개입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방법인데 그것은 영양제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한약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지만 언어를 갖다가 말을 흉내내는 것 이전에 언어 욕구가 왕성해지는 것. 사람과 얘기하고 싶어, 사람과 떠들고 싶어, 사람과 저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그 욕구 자체, 언어 욕구가 왕성해지는 것 자체가 사실 치료예요. 네. 감각 자체도 일부 감각이 좋아져 편해지는 게 치료가 아니라 사람 일반 아동과 거의 차이가 없는 감각 상태로 겉보기에 차이가 없는 상태로 후두두두두 회전 전환되는 것 이게 치료입니다. 자폐는 감기와 큰 차이가 없다라고 어떤 생리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굉장히 타당성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즉 염증이 가라앉히면 감기도 낫고요, 염증이 가라앉히면 자폐도 낫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질에서 동일합니다. 그러나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감기는 그냥 냅둬도 자연오존돼요. 자폐는 냅두면, 즉 교육과 훈련에서는 자연치유가 절대 안 됩니다. 예. 면역학적 개입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개입될 때만 자연치료가, 치료라고 할 수 있어요. 냅두면 평생 간다는 의미에서 감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감기는 약이 한두 가지 갖고 치료가 되지만 보편적인 치료가 되어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데 이 자폐는 정확한 개입을 통해서 아이들마다 개별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 개별 차이에 맞게 치료할 때만 아이가 호전될 수 있어요. 이게 근본 차이입니다. 자, 제가 안타까운 것은 언어치료, 감통, 놀이치료, 음악치료 이런 걸 하면서 아이는, 우리 아이는 정상적인 아동으로 회복될 거야 라고 기대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치료를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치료를 하세요. 하시는데 근본적인 치료, 그건 교육과 훈련에 불과하니까 근본적인 치료는 여러분들이 따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이가 점핑된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고 정상 발달로의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